자, 3대 3 동점. 이번 세트는 사파타가 반드시 따내야 되는 상황. 자, 득점. 네. 자, 모든 지금 현재까지 4세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시면은 누가 어떤 선수가 많이 가질 않아요. 10점대까지는 거의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승부가 계속 갈리고 네. 있거든요. 자, 왼쪽을 봅니다. 네, 그렇죠. 옆 돌리기 득점.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타격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부드럽게 가게 되면 또 코너에서 짧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더블 쿠션 약 한 50%의 성공률인데 지금 배치는 성공하면 엄청나게 네. 좋아요. 다음 배치가 자 득점으로 갑니다. 3연속 득점. 노란 공이 보이지 않는 이적구 두께에 자 노란 공이 보였다면 정말 좋았을 건데 자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모두 리버스로 가야 되는데 자 네 얇게 여계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최수를 선택합니다. 네. 부드럽게 자 올라오죠. 들어갑니다. 네. 아사파타가 매우 신중해졌어요. 네. 이렇게 얇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계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살짝 더 끌릴 확률이 있는 그 부분을 잘 찾아냈습니다. 4연속 득점에 또 넉점 앞서는 사파타. 자, 여기서 회전력이 중요해요. 회전력이 자, 살짝 묻히면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그렇죠. 이렇게 짧은 각도에서의 내 수구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빅캐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에 의한 득점. 좋습니다. 네. 부드러워야 돼요. 원메이크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약 절반 두께 그리고 부드럽게 자 내려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자, 또 3세트를 내주고 나니까 사파타 선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네. 살짝 터치했어요. 자, 길게 맞으면은 자 득점으로 갑니다. 자 하이런 하이런 득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음 배치까지 이번 4세트는 사파타 선수의 집중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회전은 주되 두께는 자, 조금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자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뛰는 하이런. 지금 이 배치에서 두께를 조금 더 얇게 가고 회전력을 억제시키는 과정보다는 이렇게 조금 많은 두께 그리고 회전력을 끝까지 살려내는 그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남은 점수는 3점. 자, 어쿠션 설정이 가장 중요한 비껴치기. 자, 들어갔어요. 자, 뭔가 이번 세트는 사파타 선수의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본인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느낌?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10개 하이런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타. 자, 두 개만 더 치면 2이닝에 세트를 가져갑니다. 살짝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려오죠, 내려오죠. 다 들어갑니다. 아, 옆돌리기 득점. 자, 그러면서 세 포인트. 김재근 선수가 이번 세트 할 일이 없네요. 자, 멀리 있는 빨간 공도 초이스도 좋지만은 일적구 노란 공 빗개치기 길게 편안하게 밀면은 끝날 것 같고. 네. 다음 세트를 네. 기다리는 표정이네요. 네. 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빗개치기. 매우 신중하게 스트로크를 구사했습니다. 자, 짧게. 그런데 오, 들어왔어요. 자,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12개 하이런을 보여주는 사파타 2이닝 만에 4세트를 본인의 숫자에 카운트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3세트에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 집중력을 이번 4세트에 완벽하게